이제 사연을 보니까 네. 나을 것 같아요. 그날 오후 막내 아들과 함께 밖을 나선 어머님 느릿한 걸음에 어느새 한참을 뒤처지고 말았는데요. 힘들게 도착한 이곳은 어딘가요?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저 윗집으로 이사가서 살아요. 밭만 있어요. 옛 집터에 남아있는 밭으로 일을 하러 온 모자. 아들이 밭을 파면 어머님은 고르게 펴줍니다. 혼자 못이야. 아들이 해줘야지. 못해 혼자는. 아이고. 허리가 너무. 굉장히 심하시네요. 아유, 설거지도 한 번에 못 하실 네. 정도로. 따라가야지. 극심한 허리 통증이 느껴지지만 행여나 일하는 아들에게 방해가 될까 얼른 일어나 일을 하는 어머님.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22살에 시집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농사일을 했습니다. 하우스 축경장물 하느라고 더 아팠어. 하우스 한번 들어가면 끝물까지 가려면 시선을 가려면 집이 이렇게 나올 때는 겨나오여야 서서 못 걷어 어지러워서. 젊어서부터 여적. 여적이 이랬다고요. 그런데 골병 들어서 이렇게 아파. 어머님이 치열하게 일했던 이유는 어려운 형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. 막내들 말고 형들이 둘 있었어요. 형제. 형제가 또 있는데 하늘나라 갔잖아. 삼형제인데? 있으면 막 미칠라고 그래. 막 그럼 또 나가면 캄캄한 해갖고 무서워서 못 입고 또 들어오면 또 그렇고 그렇게 해갖고 미친 사람 같았었어. 먼저 떠나보낸 두 아들 생각에 더욱 몸을 혹사시킨 결과 어머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. 지금이라도 손에서 일을 놓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는 어머님. 다 뭘로 사 먹어? 돈이 어디 있어서? 아들이 뭘로? 누가 뭘?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악물며 버티고 계십니다. 다 끝났어 이제 가자. 야 이범호입니다. 선생님입니다. 밭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은 공부를 하는데요. 알고 있는 것만 체크하고 기억하고 좀 더 많이 알으려고요.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하루. 이제는 좀 편안히 쉴 수 있으시려나요? 범우야, 파스 붙여줄래, 범우야? 파스 붙여달라고. 예. 드릴게요. 여기 양짝에 두 개 붙여.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. 파스 몇 장으로 통증을 참아보려는 어머님. 치마지러 가면 안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아파. 그러니까 또 맞고 또 맞고 하잖아요. 뼈가 아픈데 살이도 안 맞는 주사는 소용있냐고. 뼈가 아픈데 그래서 안 댕겼어요.